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 먹기입니다. 여기는 화천입니다. 송 대표님, 오늘은 톱 들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아, 이제 제가 예. 이제 기술 지도를 왔는데 최고 북단에 왔어요. 아, 지금 그래. 현재 화천. 네, 화천입니까? 예. 화천군 산해면입니다. 아, 예. 산해면 여기가 무슨 일이죠? 3일리요. 네, 3일리. 3일리. 근데 이제 사장님이 예. 이제 대추나무 묘목을 한 사과 대추를 500주를 식재하셨어요. 500주, 네, 예. 식재하셨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 있던 거예요, 이게. 요것도 사과대추인가요? 네, 사과대추인데 예. 이 화천군에도 이렇게 잘 자라네요, 보니까. 그럼 노지에서 잘 자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사장님이 당장 밭에 가기 전에 네. 야, 이거 어떻게 전지를 해야 되냐. 아, 네,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이제 일로 와보셔요, 사장님. 일로 와보셔. 내년에는 무조건 키를 낮춰야 돼. 그러면 이게 싹이 다 나와요. 요런데 어디가 나오든 어디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만 시잘 돼요. 10cm만 내비두고. 예. 하고 여기도 10cm. 여기도. 예. 요거도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날려버려. 아, 왜? 예, 여기를. 그럼 키가 확 낮아졌지.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확 날려. 예. 10cm만 내비두면. 그럼 다 나와요.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침을 하란 말이에요. 이거 나무 자른다고 해서 그 대신 여기는 추우니까 3월 중순 예. 아니면 3월 초. 3월 초. 예, 3월 초나 3월 중순에 전지를 해라. 하고 지금은 당장 따먹여야 되니까 지금 너무 복잡하지요? 사장님 예. 이거 이거 그래서 이거 날릴 겁니다. 오늘이 예. 6월 16일인데 예. 과감히 윗부분 하나를 날리시네요. 예. 이렇게 시원하게 해야 돼요, 사장님. 아, 시원하네. 예. 이래야 열매 따먹지. 네, 맞아. 뒤죠? 이렇게 열매 따먹죠? 하고 봐요. 여기도 지금 두 개가 있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러면 이게 햇빛을 안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예. 됐죠? 이렇게 놔두고.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복잡하니까, 이거 하나 날리고. 이것도 여기. 아이고, 이거 촬영하는 사람이 불안합니다. 조심하세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가 사장님 나중에 올라오면 힘들으니까 자를게요, 그냥. 숨막히 해줄게요. 대추나 따볼게요. 따드셔, 나중에. 알았죠? 예. 숨막히. 높은 사슬이 있어요. 예, 제가 올라왔으니까 숨막히 해드릴게. 하고, 요렇게 놔요, 그냥. 편안하게. 거기도 좀 정리해 주시네요. 예, 다 정리해야죠. 한 번에 정리하고 말해야죠. 네, 높아가지고 예. 제가 밑에서 그냥 촬영해야 되겠어요. 예. 숨막기까지. 숨막히 그냥 해줄게요. 하고 대추나 따드시라 이거지, 이제. 가면 다 됐어, 사장님. 그 옆에 거 조그만 건 어때? 어떤 거요? 그것도 잘라야죠. 아, 요거요? 예. 요거 잘라야 돼요. 요거 잘라야 돼요. 요거 잘라야 돼요.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됐어요. 여기 요거 잘라도 돼요,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늘어지고, 이렇게 늘어지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일부러 늘어뜨릴 필요는 없고. 아니, 그냥 늘어져요, 자동으로. 열매가 열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예. 네. 상당히 높은 나무예요.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 내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내년에 어떻게 잘라라. 그것 때문에 찍는 거예요. 예. 네. 요거 보시면 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했듯이 이거를 아까워할 필요 없이 못 자르는 이유가 야, 이게 자르면 이게 몸통을 자르면 살까? 그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자르고요. 여기. 네, 여기 잘라요. 그럼 키가 확 낮아졌잖아요. 그럼 내년에 따먹기 편하잖아. 여기 확 자르고. 여기 확 자르고. 10cm. 본체에서 10cm만 예, 여기 확 자르고. 이러면 키가 낮아서 내년에 얼마든지 따먹을 수가 있잖아. 이것도 자르고 싶으면 잘라도 돼. 이것도. 여기 자르면 뭐 어디든지 나와요. 근데 이제 내 보험을 들기 위해서 요 정도 그냥 여기 10cm 되면 여기 가지 누라는 얘기죠. 이런 건 원래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죠. 이런 건다 잘라주고. 예. 이거는 이제 가정에 한두 그루씩 이제 나무를 심었는데, 야, 이거 어떡해야 되냐. 이제 나무는 큰데 못 댄단 말이에요, 손을. 예?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를 낮춰라. 무조건. 이제 모르고 키운 사람들 막 이거 이만치 크니까 이걸 계속 키우기가 나쁘지 않습니까? 사다리. 그러니까 사다리를 안 놓고 키우는 방법. 그러니까 일단 키를 낮춰야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예. 만드네. 아, 이것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아, 다 사과대추예요? 예, 네. 다 사과대추. 이거는 이제 뭐 뭐가 문제냐? 사장님 이거 가지는 세 개인데 세 네. 개를 살리든지 두 개를 살리든지 이거 키를 낮춰요. 네. 여기 어떻게 이상하게 밑에서 모아놨네. 특이하게.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혀 좁고 요게 중간이네. 요게 이게. 요걸 살리면 돼요. 요 좁고. 네. 요거를 내년에 요 정도 자르면 돼. 네. 요 정도 잘라서 그럼 네. 이거 두 개 다 날려. 아, 아, 옆에? 네, 네. 두 개 다 날려요. 올해는 날리지 말고. 네, 올해는 뭐 못 날리죠. 네. 올해는. 올해는 못 날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거 두 개 다 날리고, 지금 현재 방침은, 나 사장님 나름대로 했는데, 이거 안으로 쏠리는 건 무조건 잘라버리고, 네. 요거, 이것도 안 보이고, 이렇게, 이거, 날리고, 키를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사다리 갖다 드래? 아, 요거는 자르고. 요거는 잘라서 키를 확 낮춰요. 네. 내년에 잘라주실래요? 내년에 지금 아니, 필요 없어요. 지금 자를 거예요 이거. 아,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어휴, 송 대표님 오늘 됐어요. 많이 무리하셨네. 나무한테 하고 여기에는 아까워서 못 잘랐어. 왜냐면 더 위에만 있지 가지가 하나도 없잖아. 네. 따 먹어야 되니까. 네, 여기라도 가지라도 몇 개 있으면은 제가 해주겠는데 줘봐요. 순이나 조금 정리하셔야 네. 되겠네. 나중에 밑에 조심하세요 사다리. 나중에 올라가서 괜히 또 하지 말고 제가 아예 정리를 해주고 갈게요. 이게 사과대추가 오래됐는가 봐요. 이거 몇 년 됐어요? 한 5년 됐어요? 5년 됐을 거예요? 예. 네. 지금 뭐 한 2m 넘게 컸어요. 아, 위에 3m. 네. 위에 지금 그 무성한 곁가지들을 좀 정리해 주고 계시는데 길을 줄 모르니까 사과도 네. 안 열려요. 대추요? 안 열려요? 왜 안 열려? 안 열리기는. 올해는 열릴 거예요. 두세 개밖에 안 열려요. 저거는 조금 열려도 이렇게 안 열려요. 아, 이제 올해는 내가 하는 대로 했으니까 네. 순 집어줘서 열릴 거예요. 이제 확인해 보세요. 네. 하고 사장님 유박거름 있으면 유박거름이나 좀 갖다 줘. 지금 밑에. 네. 유박거름은 없는데. 네, 유박거름 없으면 갖고 올 거예요. 네, 유박거름을 한 포 사더라도 여기 이렇게 뿌리가 여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주지 말고 네.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밖에 여기다 준단 말이에요. 대추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 네. 복합하고 네. 그 다음에 저 퇴비는 좀 줬어요. 예. 네.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 상태로 놓고 그냥 올해는 지내요. 그러면 네. 열매 맛은 볼 겁니다. 그 우박 나중에 조금 며칠 있다 사올 건데 괜찮아요. 보여주셔도 여기 한 뭐 두 삽 줘도 됩니다. 한 삽에 한 삽 정도 줘도 돼요 보통? 예? 두 삽 정도. 예. 두 삽 정도예요. 두 삽. 반포 많지 않아요? 많아요, 많아. 한 포만 이제 발 한 삽이나 한 삽 반이면 주면 돼요. 한 삽 반. 한 삽 반. 예. 그 정도 주세요. 저 옆에 나무는 진짜 복잡하다. 꽃눈이 온 상태에서 열매가 열 맺힌 다음에. 그러면 이게 한 7월 한 10일에서 20일 사이 그때 우박 주라고? 네, 그때 주라고. 열매가 맺힌 상태에서 지금은 주지 말고 네, 네. 아,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도 키를 낮춰요. 키를 낮춰. 사장님 이거는 꽤 오래됐네 나무가. 네. 네. 얘는 더 됐구나. 몇 개 따먹지도 못해. 얘도 사과대추예요? 이건 네. 사과대추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사과대추이다. 커요? 봐봐요. 커요. 봐봐요, 봐봐. 이거 손대려면 송 대표님 하루 걸리겠어. 아리켜만 주세요. 요게 지금 나무로 봐서는 아까가 한 5년 됐으면 얘는 7, 8년 됐을 것 같아요. 밑에 굵기가 상당히 네, 굵어서. 근데 별로 안 못 따먹었어요. 네? 설탕 몰라가지고. 아마 순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순정리를. 예, 예. 나무만 컸지
열매를 안 맺지. 열매를 안 달았어요. 그런 방법으로 키우셔서 그래. 사과대추 한 뭐 사다리 갖다 드려요? 아니면 이것도 20개 못 달았어. 이거는 내년에 네. 싹도 그냥 여기 다 잘라요. 이만치. 어디 잘라요? 이만치. 키를 낮추라고. 네. 이만치. 네.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이만치 확 자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서 따고 많이 가지. 네. 그리고 이 가지도 날려요. 이 가지도. 아, 그 하나는 네, 날려요. 세 가지만. 쓰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네. 뒤에 있는 거. 날리고. 날리고. 네. 네. 큰 거 세 개. 네. 날리라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만 내비둬요. 네. 그래서 이건 여기서 50cm. 50, 4,50. 여기도 여기서 4,50. 여기도 여기서 4,50 이거 날릴 거니까 여기는 바짝 네. 여기 날릴 거니까 네. 여기도 한 4,50 이렇게 해서 아. 키를 낮춰요. 키를 낮춰야지 안 낮추면 안 돼요. 이것도 높아요. 따고 네. 그럴 때 벅찰 거예요. 아이고 뭐 이 열매가 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장님 너무 복잡해서 그늘 속에는 열매들이 떨어질 거예요. 네. 이렇게 모르니까 네. 가지를 하나 가지씩만 놓고 말해야지 복잡함은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거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 그래 안 열리는데 진짜 알았어. 아, 그 정도로 안 열렸는가 보네. 네, 그 정도예요. 아, 어떤 거 복제대체 보면 아주 타닥타닥 붙은데 이 사과 대체 이렇게 안 열리나 이거 숨막기를 안 해서 그래요. 숨막기 사장님 숨막기를 안 해서 그래요. 숨막기를 지금 손에 다는 것만 하시려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장님이 여기 숨막기만 해주세요. 그죠? 대충 해서 그 네. 좀 솎아주고 숨막기. 네. 송 대표님 요 밑에 쳐진 요 가지 있죠? 여기 숨막기 하나만 해. 아 자를 거요? 어이구 너무 과감했어. 위에는 내가 할게. 들어가 봐요. 저거 잠깐만. 지금 자르실 모양이. 너무 뭐 결국은 복잡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 오늘 대공사를 하시고 가시는데 끈이 있어서 그 한번 그거 반대쪽에서 되겠어요? 굵어 보이는데 아니 이쪽에서 아 별로 안 남았구나. 햇볕은 훨씬 더 많이 시원하네. 하고 내년에는 말했듯이 여기 네. 50cm 여기 네. 그 다음에 이거 날리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만치 네. 그래서 새로 숨받아. 아 짧게 해서 네. 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오나 네. 유튜브 보니까 뭐 손 새로 받아라 그래가지고 네. 막 잘라 대는구나. 그렇게 하세요. 이거 파이프 때문에 톱질하기가 나쁜데 파이프 빼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굵기면 굳이 왜 놨나 물었어 사장님. 네. 예전에 박아놓은 거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네. 대추나무 굵기가 강해서 저 위에는 무조건 한두 개씩만 놓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대표님 지금 저 위에는 이제 하나나 둘만 남겨놓고 저기 옆에 여기 정리해 정 저 네. 정도 네. 예, 예. 저 정도로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예. 더 열릴 거고 그리고 숨막기만 하셔. 예. 맨 위에 예. 꼬다리, 꼭대기, 장순을 네. 집어주면 돼요. 예. 네. 그러면 저 아마 위에도 또 있어요. 아, 됐으니까 이제 이거는 뭐 너무 오래 할 필요 없는 거 사장님. 네. 이제 전지하는 것만. 자, 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테니까 키 낮춰라 이거지. 오늘은 네. 여기 근처에 있는 좀 오래된 사과대추 새 나무만 올해 전지 간단히 한 거하고 내년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예. 이 영상 참조해서. 내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 대표님. 예, 예. 이번 영상 없어 갖고 전혀 넣을 줄 몰랐는데 예, 예, 예. 이렇게 오늘 저기 송 대표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 주니까 후련하네 마음이. 예, 예. 그리고
또 사과대체 자신감도 갖고. 예예. 송 대표님, 예.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예. 오늘 톱질까지 살신성의라고 해야 되나? 톱질을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장님이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어떻게 하는 방법은 알려줘야 내년에도 하고 이 영상을 남기면 사장님 내년에 해보면 되잖아. 예. 그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